이데일리 TV입니다. SK하이닉스, PSK, 한송네오텍, CJCGV, GS건설, 골프존, 드림시큐리티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SK하이닉스, 대덕전자, 엑시콘, 심팩, 키스트, 신세계 INC, 카카오게임즈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옵티팜, 큐브엔터, 야스, SGA, 신성통상, 한신공영, 오두투어, SK이노베이션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MTN입니다. KPM테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골프존, 갤럭시 ISM, 계양 전기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는 SK하이닉스인데요. 실적은 너무 좋지만 못 갔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두 종목에서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수급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 부담이 발생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개인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더 들어올 개인은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산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굳이 이제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이 종목들을 올릴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여전히 견조 하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도하다라는 반박 기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 현물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춤하긴 했는데 그 상승 추세 자체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많이 후발주자예요. 많이 후발주자지만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너 부재 문제가 있지만 뭐 특별 사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되게 된다면 늦춰졌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비메모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반도체는 성장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 관련주를 또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에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못 팔렸었던 뭐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반도체는 어쨌든 이제 호황 가도를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 올해 4월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거의 한 4개월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으니까 뭐 지금부터는 뭐 조금이나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흘려갈 그런 탄력이 보인다. 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빨리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한 1.6% 정도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이건 아닙니다. 근데 상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한 13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의 상승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또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의 1조 4천억 원 정도 사들였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수급적 측면에서의 전환,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하이닉스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걸 볼까요? 네, 두 번째는 CJCGV인데 사실 시간만 길게 들고 본다면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다면 코로나 해소되고 그 이후에 묶였던 심리가 폭발하면서 뭐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CGV는 이제 극장 관객 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 100만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CGV가 티켓 가격을 1,000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 티켓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완만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변이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극장에서는 그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이돌 공연이라 이런 것들을 뭐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극장 자체적으로도 다른 활로들을 좀 찾아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뭐 영상을 통해서 막 재밌게 물건을 팔고 이런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인데 CJ CGV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랑 같이 뭐 각 영화별 1 플러스 1 관람 쿠폰이라든지 뭐 골든 클래스 할인 상품 이런 네. 것들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역시도 뭐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프리미엄 티켓이 좀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극장 안에 한 뭐 열 커플 요 정도만 이제 초대해서 그 영화를 보는 거 있잖아요. 되게 비쌉니다. 티켓 가격이. 근데 요즘에 틈새 상품으로서 또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을 좀 만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약보합권 3만 300원대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슈팅을 기대해보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경기재개 관련주 쪽도 관심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략 들어봤습니다. CJ, CGV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변동성이 엄청 커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디지털화폐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이슈 이후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쓰는 1,000원, 만원, 5,000원 이런 지폐권이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지폐 없다고 엄청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만원짜리 한 장은 넣고 다니는데 나머지는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안정성이 또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시장도 엄청 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고요. 암호화폐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누구나 또 생산을 할 수 있고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만드는 화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랑 동방성장할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나중 문제인데 어쨌든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사명에도 있겠지만 네, 보안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 시장 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4차 산업의 중요성은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연결 고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스마트폰을 만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면 인증 플랫폼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면 인증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와도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안면 인증 플랫폼은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이 중요한 건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고 메타버스와도 사실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예. 이제 급등과 급락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게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6,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인데 예. 다시 한번 6,000원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돌파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 0.5% 정도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 5,620원인데 전 고점까지 가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슈팅력이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8,000원까지도 또 목표 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관심주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 관심주는 이제 카페24인데 이게 요즘에 급등을 좀 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소개는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커머스 솔루션 IT 기업이에요.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상품 등록 운영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수혜주로 직접적으로 언급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 그 자사 마켓 통합 관리 서비스 이랜드몰을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랜드몰 같은 경우 뭐 NC백화점, 뭐 뉴코와 뭐 이런 그 전국 50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의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이제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외형 성장 효과는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매출이라든지 키워드 검색량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데이터를 포착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로 묶여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4차 산업 관련된 모멘텀이 분다면 또 빅데이터가 우선 성장할 분야라고 보여져요.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뭐 키워드의 나열 이런 걸 통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투자에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빅데이터죠. 제가 이제 자주 그 예로 드는 거는 플랫폼에 뭐 주식을 많이 검색하면 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패턴들을 연구해서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에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련해서 카페24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오늘도 급등력이 나타나요. 8%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뭐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7월 말까지만 해도 거의 3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원이니까 바닥 대비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7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동반되고 그러네요.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건 안 돼요. 네, 따라잡게 됐을 때는 단기간에 이제 크게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가격을 3만 8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매수가 3만 8천 원이면 예. 눌림 이후에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저점 지지가 나타날 것 같은 가격이니까 이 가격까지 안 밀리면은 그냥 다른 거 사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네.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잡았어요. 4만 5천 원. 네, 올해 초래 있었던 기술적인 고점 두 번 부딪혔던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목표가로 설정해봤고요. 3만 8천 원에 매수가 됐을 경우에 네, 손절가는 3만 3천 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평선이 많은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매수 기회를 준다면 네,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요. 뭐 매수 기회를 안 준다면 이제 다른 기업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부려서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다. 3만 8천 원의 기회를 준다면 3만 8천 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라인은 3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붙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양매수도 붙어줬고요. 9거래일째 외국인이 또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카페24까지 또 소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